현재까지 스코어는 25대 7. 18점의 점수차. 상당히 큰 점수차인데요. 이제 최원영 선수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훈 선수의 기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무섭습니다. 네. 아, 꾸준하죠. 이렇다 할 지금 실수 장면이 단 한 차례도 보이질 않았고요. 이제 최한영 선수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따라가야만 하는 최한영. 뒤돌리기. 득점에 성공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 득점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공의 성공률을 정말 높여줘야 돼요. 아, 지금 공은 잘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성공. 스코어는 25대 9. 최한영 선수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 아, 저 예민한 두께죠. 아, 이것은 아 그대로 빗나갔습니다. 조금 회전이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두께가 조금 두껍게 본인 생각보다는 두껍게 공략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창훈 선수의 공격. 네, 지금처럼 차영 선수가 조심스럽게 공격과 수비를 신경을 쓰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리버스 공격이죠. 서창훈. 마지막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수비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깔끔하게 풀어갑니다. 이게 참 이런 어려운 배치들을 쉽게 풀어가는 게 선수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서창훈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시도하죠. 네, 두께 좋고요. 서창훈 방향도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속 득점 성공. 네, 마지막 쿠션에서 조금 힘이 빠지면서 약간 이제 짧은 쪽으로 공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수들은 저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죠.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코어는 27대 9. 원뱅크 걸어서 시도를 해야 되겠죠. 불편한 자세. 너무 얇게 공략이 되면서. 하지만 스코어는 27대 9. 두 점을 더 성공했습니다. 아쉬워하는 서창훈. 이제 다득점을 해야만 하는 최한영 선수.
많이 끌어서 갑니다. 여기서 키스 조심해야 되고요.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최한준 선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끌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 예. 종종 저렇게 3쿠션 이후에 키스가 빈번한 공이거든요. 그렇죠. 최완영 선수의 아쉬운 공격. 이제 서창훈이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합니다. 네, 빗겨치기. 자, 여기서부터 큰 각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코너를 돌아서 힘이 부족하죠. 힘이 부족했습니다. 공타로 물러나는 서창훈. 이번 공격은 서창훈 선수가 끝까지 서서 지켜봤습니다. 네. 서창훈 선수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스트로크이면은 이적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옆돌리기. 최환영.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 다시 한번 최환영 선수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키스가 나오면서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네. 네. 기울기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공략은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약간 탄력을 주면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지금 최한영 선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창훈. 다시 기회 잡았고요. 들어갔습니다. 참 지금 서창훈 선수는 이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지는 반면에 최한영 네. 선수는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두께가 조금 불안하게 공략이 됐죠. 운이 따라주고 있는 서창훈 선수. 자,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이런 공은 절대 놓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창훈 선수는 특별한 실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최한영 선수는 실수라기보다는 공이 조금 안 풀리는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몰아치고 있는 서창훈. 29-9. 얇게 공략하겠죠. 이번에도 득점. 네, 기본공은 거의 놓치질 않습니다. 경기를 풀어가는 데서 난구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본공을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기본기의 중요성은 몇 번의 강조해도 아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기본 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득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0-9. 서창훈은 다시 한번 에버리지 2점.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이번에도 방향 좋아요. 들어갑니다. 거의 완벽하게 득점 만들어 갑니다. 이런 서창훈 선수의 기본 구풀이는 보시는 이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득점. 스코어를 더 벌렸습니다. 31-9. 최한영 선수의 모습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예민한 거고 정확도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각도가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스코어는 31-9.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창우 선수가 의도적으로 뭐 수비한 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한영 선수에게는 계속해서 조금 까다로운 공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최한영 선수에게 경기가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은 풀어나가면서 다득점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풀어내야 하는 최한영. 한 번에 타임아웃 사용했죠. 신중하게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 코너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코너를 돌아서 예, 아. 코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각도였습니다. 정말 이런 때도 있네요. 예. 이게 안 풀리게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창훈의 공격. 스코어는 31-9. 앞돌리기 대회전. 반대편 코너로 중간에 아 들어갑니다. 네, 서창훈 선수 현재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각도 컨디션도 멘탈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최한희 선수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잘 안 풀릴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아, 지금 세 개의 공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일적구만 얇게 공략이 되면서 비껴치기 너무 짧게 들어가나요? 아, 네, 이렇게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서창훈 선수는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최한영 선수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타 이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투뱅크 정확하게 득점. 이번엔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신의 10번째 득점. 아, 제가 봤을 때는 최한영 선수의 실마리는 그래도 다득점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겠죠. 네, 그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32-10. 최한영의 공격. 자, 이번 뒤로 돌려치기 코너 쪽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 공도 사실 그 좀 까다로운 공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 공은 해결 잘했어요. 이제 기세를 잡아야 하는 최한영. 자,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오 그대로 좋아요 들어갑니다. 멋진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진공 해결은 참 잘했습니다. 이게 득점 이후에 공 서는 모양을 봤을 때는 참 최한영 선수에게 잘 안 풀리는 경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어려운 공들, 까다로운 공들을 해결하고 나서 쉽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진공도 이적구가 내일에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득점을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32대 12가 됐습니다. 노란 공 이적구가 레일에서 조금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그렇습니다. 최한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죠 지금. 안 풀리는 그 정도가 말이죠. 지금 하얀 공 원뱅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서창훈의 공격. 아,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네. 빗나갔습니다. 네, 두껍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공이었는데 조금 수구의 속도가 빨랐고요. 또 조금 얇게 공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2대 12. 아, 20점 차이인데 쿠션이죠. 이게 지금 내려가질 않아요. 아. 네, 초반에도 더블 쿠션 그리고 리버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려가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조금 두께 그리고 회전을 조금 달리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최한영. 안 풀릴 때는 답답하죠. 그럼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줄 때는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멋지게 성공합니다. 자, 지금 공 두 번의 시도 중에 모두 성공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적구 위치가 레일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회전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입사 반사각 두께만 가지고 성공하는 장면. 와, 정말 굿샷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굿샷이네요. 네. 다시 한번 서창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서창훈 선수는 현재까지 본인이 그리는 그림대로 거의 다 완성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도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풀리고 있죠. 이번에도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고요. 서창훈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을 때는 당구가 참 쉬워 보입니다. 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공이 가고 있는 서창훈 선수.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쉬울 텐데 항상 그 분위기 그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에 또 빨리 그거에 적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당구 경기입니다. 되돌아오는 회전이 살아있어요.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자유자재로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정말 여러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서창훈 선수는 지금 초구 이후에 최한영 선수에게 분위기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경기력. 이번에도 득점. 만약 오늘 경기가 이제 서창훈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은 서창훈 선수 이번 대회에서 좋은 또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치르지 않습니까? 8강 첫 경기에
지금 차창훈 선수의 폼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코어는 37-12. 네, 두께 좋았죠? 코너 돌아서 적중합니다. 네,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리는 그림대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 짧게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렇게 시도를 하죠. 오른쪽 회전을 사용을 하면서 서창훈. 네, 방향 상당히 좋죠. 그대로 반대편 코너 쪽 들어갑니다. 자, 무서운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닝 7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와, 마지막 정말 섬세하게 두 번째 적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엔 과감한 공격 필요하죠. 코너 쪽. 네, 아, 빠졌습니다. 스코어는 39-12. 너무 벌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 분위기가 분위기 반전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창훈 선수의 공격 실패 이후에 공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지금 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배치를 받은 최한영. 하지만 이제는 따라가야 합니다. 운뱅크너 치기로 벗어나죠. 네, 최한영 선수 이번 8강 경기 너무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는 스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스치지 않을 만큼만 옆으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이제 경기를 많이 해보지만은 친선 경기부터 시작해서 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경기 공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경기가 내 경기다 내 경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최한중 선수는 정말 안 풀리는구나. 그리고 이게 내 경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심정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창훈 선수는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서창훈 선수는 반면에 지금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서창훈. 빗겨치기. 두께가 마지막 들어갑니다. 와, 이걸 성공시켰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회전을 조금 억제하면서 각도를 만들어냈죠. 가장 큰 폭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뒤로 돌려치기. 서창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득점돼 가는 과정이 정말 무리 없이 득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끝나는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다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서창훈. 스코어는 42-12. 에버러지 2점이 넘습니다. 네, 8강전에서 이러한 스코어가 참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일방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경기가 예선전이 아니라 8강 경기입니다. 네. 8강 이런 그 경기에서는 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스코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득점 성공. 차은영 선수의 그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는 정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서창훈 선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해요. 마지막 코너를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득점 되죠. 다시 한번 최현영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42-15. 최현영 선수가 석점을 따라갔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각도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뒤로 직접 친다라고 하면은 코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네, 쉽지 않은 공이었죠. 그렇습니다. 약간 수구의 방향을 틀어줄 필요가 있었던 그런 공입니다. 이제 서창훈 선수의 공격.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50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남은 발자국은 8발자국. 현재 스코어는 42-15. 자, 시간을 사용을 할 것 같죠. 큰 스코어로 이기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서창훈 선수. 네. 얇게 뒤로 돌려치는 방법이 있겠고요. 조금 두껍게 밀어치는 방법이 있는데 회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가 좋은데요. 서창훈 선수는 얇게 가나요? 두꺼운 두께로. 여기서 회전을 살려줘야만이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와, 서창훈 선수 이번 경기 경기력은 엄청나네요. 네. 지금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얇게 갈 것이냐 두껍게 회전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결과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직접 시도하죠. 서창훈 들어갑니다. 완벽한데요. 오늘 경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창훈 선수. 네. 스트로크에서도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반면 약간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준 최한영 선수. 네. 현재 스코어는 44-15. 옆 돌리기죠. 아, 두께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오히려 아예 두껍게 가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키스가 나오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에도 두 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는 44-15가 됐습니다.
최현영? 안 돼요. 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아무래도 상대인 서창훈 선수가 너무나 잘 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풀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큰 규모 대회에서 8강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또 스스로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훈 들어갑니다. 절묘하게 키스를 빼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서창훈의 부드러운 스트로크. 오늘 뱅크샷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창훈 선수가 뱅크샷을 했다 하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온뱅크는 거의 놓치질 않고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이렇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46-15.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요? 이번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중에 46득점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퍼펙트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는 서창훈. 최환영 들어갑니다. 네, 얇게 해서 뒤로 돌려쳤는데요. 최환영 선수가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앞돌리기 짧게 가죠. 반대편 코너. 이번에도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 보통은 이런 공 3 쿠션으로 직접 공략을 하는 공인데 최한영 선수가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자, 세워치죠. 네. 아하. 크게 벗어나면서 2득점이 그칩니다. 최현영 선수는 2득점에 그쳤습니다. 스코어는 46-17. 이제 8강 경기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원뱅크 끌어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렇게 시도를 하죠. 오늘 서창훈 선수의 원뱅크 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서창훈, 역시 득점. 정말 원뱅크 뱅크샷을 했다 하면은 체감상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원뱅크 걸어치는 공 실수한 것 빼고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득점을 하고 있어요. 강력한 스트로크. 스코어는 47-17. 과감하게 뒤로 돌려치나요? 네. 길게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 실수하는 그런 장면인데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47-17. 너무 큰 점수 차로
리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쉬워하는 서창훈 선수. 이제 최한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지만 아 이번에도 각도가 틀어지면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공격을 보여준 최한영. 이제 오늘 경기 2점이 넘는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는 서창훈. 아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 3 뱅크죠. 이번엔 어떨지. 네 플러스 2를 이용한. 자. 와. 감탄이 나오네요. 네. 아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부분이에요. 자. 까다로운 공도 득점하고 또 득점 이후에 공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는 48-17. 이제 서창훈 선수는 두 점만 더 뽑으면 4강 진출에 확정됩니다. 네, 빨간 공을 걸어서 치는 방법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자,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자, 코너 깊이 끌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각도죠. 서창훈. 아, 하지만 네. 키스가 나왔습니다.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도 조금 짧은 쪽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닝에서는 1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최현영 코너 쪽 올라가나요? 아 네. 뭔가 조금 부족하게 힘 조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로지 그 자신감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창훈. 비껴치기 짧게 시도를 했고요. 자, 거슬러 올라오면서 득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됩니다. 와 지금 최종 스코어가 50-17입니다. 네. 아 그만큼 최한영 선수가 본인의 어떤 역량을 단 10%도 발휘를 하지를 못했고요. 반면에 그 서창훈 선수는 시종일관 초반 중반 후반을 본인의 경기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서창훈 선수에게는 정말 완벽한 이번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서창훈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오늘 경기 이제 기록을 비교해 보자면은 서창훈 선수의 에버리지가 2점이 넘습니다. 네. 아 그만큼 본인의 의도대로 경기가 풀려 나갔고 최한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실망스러울 정도로 본인 스스로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한영 선수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경기가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서도 자신감이 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0대 17. 에버리지는 최한영 선수가 0.7로 좀 아쉬웠고요. 서창호 선수는 2.1의 에버리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창훈 선수가 4강에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두 선수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지금까지 캐스터 강영호, 도움 말씀에는 김봉수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